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터파크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27일 오후 4시 20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350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인터파크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인터파크의 차트인데요. 이렇게 살짝 오르려나 싶었는데 이제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랐는데 갑자기 이제 인터파크가 이제 매각 이슈를 던져버려요. 지금 이제 주관사도 다 정해지고 진짜 팔긴 할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모멘텀 받고 이런 식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잠깐 이때 최신 동향부터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상한가 한번 그려주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중간가 한번 딱 그려놓고 요 위에서 놀아주는 모습이 그려진다면 여기 전고점으로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항상 존재를 한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원래 요 상한가 부분이 이제 백신 부분이 이제 모멘텀 터져가지고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고 이제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올랐다가 한번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주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 백신 모멘텀만 이제 가지고 이제 된다기보다는 다른 이제 섹터에도 많이 진출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언택트 시대에 바이오 신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는 인터파크라는 이제 인터넷 기사가 있는데 12년도에 삼성그룹 구매 대행업체 아이마켓 코리아를 인수해서 줄기세포 연구를 시작을 했고 인터파크 바이오 컨버전즈를 통해서 암을 모사해서 면역항암제를 미리 실험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요 줄기세포로 암을 먼저 이제 만들어 놔가지고 면역항암제를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좋아져서 뭐 이렇게 좋아지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약발 들어맞는 그런 성분 찾아내면은 그걸로 바로 이제 임상을 돌입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은 바이오 투자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데, 200억을 지난 4월에 투자를 했는데, 최근 기술성 평가에 통과를 해가지고 하반기 상장을 준비 중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상황이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 회사에 대한 설명과 차트 아까 겸업해서 이제 말씀드려보자면 백신이 나아지는데 왜 전자상거래 업체가 좋아지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인터파크는 전자상거래 업체긴 하지만 그런 이제 티켓 사업부서가 있어요. 이제 뮤지컬, 콘서트, 스포츠, 여행 티켓 이런 걸 영위를 하는데 요거 이제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70%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인터파크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다른 전자상거래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강력함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가 터지게 되니까 양날의 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그냥 이제 속절없이 이70% 자체가 그냥 소거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좋지 않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아, 그,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를 영위를 하는 그런 건데, 시장 점유율이 약한10% 정도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커질 전망이고,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안연케어 같은 경우에는, 완제의약품 도소매 업체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지만 매출 상위 100개로 이제 1위부터 100위까지 딱 라인업을 딱 늘어나 봤을 때 12위예요. 안연케어가.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전망을 보시면 전자상거래 시장은 2020년에 정말 그 코로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어요. 언택트 국면일 때 사람들이 그래도 뭐 물건 사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가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된 건데, 인터파크가 손실을 입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티켓 사업 부서, 뭐 여행 티켓 뭐 이런 게 아주 직격타를 맞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제 관광 사업인데 손실이 1조 3천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453조. 어마어마하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파크가 못 견디고 이제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런 이제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 이제 크게 보시라고 제가 이제 키워 드리겠습니다. 자, 2021 무료 추천 종목 보이시죠?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요 아래쪽에 오늘이 이제 7월 26일이니까 7월 26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쭉 안내 말씀이라든지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 7월 26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능률, 그 다음에 이제 이즈미디어, 뭐 푸른저축은행, 뭐 이제 현재가 얼마로 잡아라 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굉장히 조금 이제 세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이즈미디어 저기 수익 났고요. 그리고 예, 능률도, NE 능률도 이제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나왔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른저축은행인데 푸른은행저축 같은 경우에도 뭐 손절가 잘 지켜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이나 윈도우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지 다 보셔서 하실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